my life is like a song. 너에게 쓰는 편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치아 기술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이나 이런 데 보면요. 옛날에 그 공룡이나 이런 거에 어떤 그 잔해를 볼 때 얘가 이놈이 육식인지 채식인지 구분을 할 때는 치 이를 가지고 봅니다. 이의 상태가 이라는 거는 그 자기의 구조에 맞는 이 치아를 가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어금니하고 앞니하고 송곳니를 나누는데 안에 어금니는 이렇게 제작 이렇게 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혹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감성돔이나 이런 돔에 보면요, 예, 어금니가 발달해 있습니다. 어금니가 발달해 있어갖고 바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어금니로 쪼갭니다. 자기가 부살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살 수 있는 역할을 그런 걸 부사는 게 아니고요. 곡식을 먹으면서 부사기 위해서. 특히 그래서 채식 중에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어금니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니가 발달되어 있으면요. 앞니는 이렇게 쪼개는 걸 하죠.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먹을 때 그러고요. 송곳니는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될 때 송곳니가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보면은 송곳니가 4개, 앞니가 8개, 어금니가 20개를 해가지고 이게 퍼센테이지를 나눠보면요. 예를 들어서 62.5%가 어금니고요. 곡식을 위주로 먹는다는 거고요. 곡식의 적합한 게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일 야채 25%고요. 고기가 12.5%입니다. 근데 치아 구조를 보더라도 곡식을 62.5%, 뭐, 예, 과일 야채가 25% 적합하다는 말이고요. 곡식의 12.5%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좀, 이는 수치로 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치로 가지고는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요, 거의 한 80%, 90%, 거의 90몇%까지, 80%, 90%까지 정도가 인간은 치아 구조상으로 봐도 곡식이나 과일 야채를 위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장의 길이로 볼 때. 장의 길이의 짧게, 인간은, 중간 정도의 장의 길이를 가졌기 때문에 잡식성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채식에 가까운 장의 길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먹으면은 몸에서 결핍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걸 중화하기 위한 칼슘과 같은,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문제, 신장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부패할 때 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장의 노폐물이 발생하거나 세력이 더러워집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아직 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왜 육식이 안 좋은지를 찾아보려면요, 인터넷을 찾든 책을 혹시 도서관에 가시면 육식이 인간에게 해롭다든지 육식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일단 육고기가 왜 인간에게 간염을 했을 경우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 예, 좋지 않다는 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제 첨부를 하면요, 뭐 동양의 저서인 황제내경에 봐도 인간에게 만든 게 곡식은 인간을 육장육부를 보호하고요, 과일 야채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고기는요 힘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한다는 말은 기운을 저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간이 기운이 좋아지고 싶다면요, 보하기 위한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 야채는 먹어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왜냐하면 도와주기 때문에. 근데 이 힘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힘을 쓸 때 먹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을 쓸 때는, 이렇게 인간은 활동을 하면서 지금처럼 보통 현대인들은 혹시 앉아서 대부분 가벼운 걷는 거라든지 적당한 일거리들, 뭐 손으로 하는 농사일이나 약간의 어떤 이런 것들은 채식 위주로도 가능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힘을 쓸 때, 스포츠 선수로 치면은 뭐 유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씨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할 때는 당연히 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그 순간적인 폭발력을 못 냅니다. 인간은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라는 그 역할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는 꼭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채식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 이삿짐을 옮기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을 못 내요. 그럴 때 힘을 내고 싶으면 그때는 고기를 먹어보면 순간적으로 힘이 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힘이 갑자기 나면서 이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보통은 채식을 하다가 갑자기 혹시 생식을 먹고 있는데 그날 이삿짐 하는 걸 까먹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좀 한 30분, 1시간 하니까 힘이 안 나요. 이제 막 몸이 떨리고. 왜냐면 용을 쓰다 보니까 그런 힘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를 중참을 뭘 좀 주라고 해서 시켜서 잠시 쉬면서 먹고 그리고 다시 했을 때 원상태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실질에 해보시면 압니다. 무슨 말이냐. 곡식과 고기. 근데 곡식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든지 오래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요. 육식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먹습니다. 채식과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만 그 운동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노동을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보기에 육식이 별로 맞지 않습니다. 육식을 하면은 정신적 노동이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쓰지 않으면 육식은 그거는 이게 보면은 쓰면은 해가 이제 유익한데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이 먹을 때는요 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그때 적당하게 먹어야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쓰고 그 이후에는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또 청소하기 위해서는 혹시가 채식을 하고 그게 맞지 않는가? 예. 함께 배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개설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서에도 이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곡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전적 구조, 인간 유전적 구조로서 장의 길이하고 치아 구조로 이제 본 경우고요. 일단 고기가 나쁜데 일단은요. 그런데 그 고기 중에서도 고기를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우리가 야생에서 키운 고기가 이제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풀어서 키운 고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푸른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해가 덜 했습니다. 그때는 좀 가행을 해도 제가 보기에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많이 먹어도 옛날에 유목민들은 키우면서 했기 때문에 지방도 약 작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 않은 기른 어떤 고기와 그 다음에 천연의 어떤 음식들을 자기들이 먹었던 고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가축을 본인들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래도 건강했습니다. 채식인사보다 아마 수명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수명도에서는요. 수명이 짧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있는 동안에는 살면서 지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경우에는요.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식용가축을 우리가 사육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옛날처럼 야생에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항생제를 막 뿌리 많이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게 많이 들어가집니다. 요즘은 사료 안에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어가고요.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적인 어떤 화학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사료에는요 육식을 줍니다. 예. 아까 제가 장의 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얘도 6에서 7mm라서 육식이 안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초식 동물은요 엄청나게 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그 닭에 일하는 조류에 일하는 AI라든지 특히 이제 광우병 심각하게 지금 많은 심각성을 일으키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제 문제가 생겼는 어떤 병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든 가축이 발생한 거죠. 병든 동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 이 음식의 부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실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햄버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먹은 경우가 있고 제일 처음에는 외국에서 햄버거만 먹고 지냈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가물가물한데 그때 두 달을 못 넘기는 걸로 알고요.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은 한 달 조금 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햄버거의 어떤 가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에 튀김이나 고기 위주의 어떤 식사를 했을 경우에 몸에 엄청나게 급속하게 한 달 만에 나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가축을 그 나빠지는 걸 가둬가지고 보통은 이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닭 같은 경우에요. 6개월 만에 장닭을 만들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은 6개월이면 그렇게 안 커지거든요.
그래서 성장 촉진제를 주고요. 64개월을 줍니다.